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한국물 ETF인 EWI가 0.5% 하락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해 1,181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하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특징을 보자면, 먼저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락하였지만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대까지 하락하였고,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요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자산 가격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부담감에 따른 하락 변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단은 하락 출발을 예상케 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 급등했던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급락인 반면에 다우지수가 견조했듯이 10시 반에 출발하는 중국 증시가 견조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히려 오후에는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봐 지금 개장하게 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하겠지만 다음 타임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주식으로 리밸런싱 및 신규 매수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IT 업종 매수 전략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은 급락하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견조하였고 반도체 주식들도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어온 IT 업종에 대한 매기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IT 산업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중 관심 종목으로는 첫 번째 MCNEXT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카메라 모듈 기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렌즈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도 점차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의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성장 엔진이 MCNEXT에 장착되고 있어 유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어 양호한 주가 흐름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인테크닉스를 주목합니다.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폰 흥행에 대성공했습니다. 내년에도 출하량 증가가 기대하는데요. 폴더블에 들어가는 메탈 플레이트 분야를 파인테크닉스가 독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외로 영역을 넓혀가는 소비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매출처를 확대해 나가는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소비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을 비교적 덜 반영되어 매출이 꾸준하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 우상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식시장 하락기에 대부분의 기업들 주가가 하락하였기에 이런 부류의 주식을 신규 매수 및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TNL입니다. 일부 선적 지연 이슈로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였지만 이제는 점차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NL만의 높은 하이브로 콜로이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의 창상 피복제 매출 확대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수출 소비 기업은 골프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골프 열기가 대단한데요. 필드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에도 사람이 붐비고 있습니다. 기존 기성세대들의 골프 인구에다가 MZ세대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국 시장으로의 매출 성장이 확인되고 있어 함께 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